예,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 사유로 불법 공매도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네네. 예.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또 지난 금요일 날또 여기 질의 답변할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포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 송원석 간사님의 문자도 공개됐었고 또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은 너무 졸속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 의원들이 한 말씀 하시면 정부 기조가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이걸 보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인다. 이러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장 신뢰 회복을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반드시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께 네.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반도체 연구를 오래 한 과학자이고 또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동료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뭐라고들 하십니까? 예, 그런 뭐 우려도 예,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누적돼 있는 비효율 낭비적인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이 저 장관님은 예. 이번에 이제 R&D 예산 삭감이 그 명확한 기준 또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그 언론, 국회 또는 과기계의 지적을 많이 이제 봐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니, 이번 이번 예산안 편성이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공청회 때 여당 추천 진술인까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이과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앞으로 의대 정원이 더 크게 늘어나서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예. 예, 뭐 절대적 이번 부자 R&D 예산 수준보다 삭감으로 예. 저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 좌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또 의대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그 책임을 다해서 학생들이 예, 공부와 연구를 심지어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공계 다니는 학부생들이 석박사 과정, 대학원 과정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사실 이제 그 예산 구조조정 아니, 이 과정에서도 많이 정부의 챙겼습니다. 정책은 결국 인사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과학기술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16.6% 5조 2천억 이렇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이공계 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가라 또 이공계 학생들 보고 석박사 과정 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 삭감이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그 것은 별로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날 인재 양성 전략 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번 그러한 예산 부분을 많이 편성안을 보고 반영을 했고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할 국민이 또 과학 기술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학생들 연구비 연구하는 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해 3월에 과기부가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중장기 투자 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자 최상위 투자 전략입니다. 맞죠? 네. 이번에 발표한 R&D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 전략으로서 국가 R&D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또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이 이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 발표한 내용과 부합합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부합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180조 원 투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5년 단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정부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재정 전략을 보면 지금 몇십조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을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 얘기인가요? R&D 예산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또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그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먹게 한 것으로 매도되어 있는 현실인데 과학기술계를 대변해야 되는 장관님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성실하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과기부는 국가 했습니다.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예산 배분 조정. 제 기억에는 이제 최종 제출은 8월 22일인데요. 예, 그전에 명백히 법 위반한 거죠. 뭐 기간은 지나서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예, 법 위반한 겁니다. 그게. 예, 기재부와 6월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시죠. 예, 협력을 했습니다. 예. 법에는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8월 22일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한 겁니다. 장관님, 저 6월 29일에 R&D 유관부처에 24년 주요 R&D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 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하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그 전날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죠? 국가 재정 전략 회의는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재정 전략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반영한 거죠. 예, 전체적인 의견을 예. 통해서 대통령께서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회의 내용의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예.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것도 놀라운데 6월 29일에 통보되었는데 7월 3일이 제출 기한이에요. 단 4일 만에 지출 구조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볼 일이 아니고요. 예. 그 많은 R&D 예산을 구조 조정하는데 4일 만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살펴볼 게 아니라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그 작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약 8개월가량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발언하니까 이렇게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R&D 예산안은 편성 과정이 불법적이고 또 자료도 제출 제대로 안 하는 밀실이고 또 절차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의 말씀 드립니다. 예, 통상 평년에도 보통 그 R&D 예산은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라니까요. 예.
그 과기부 소관 R&D 사업 중 9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자연 감소되는 사업 2개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8개 사업 818억 감액은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폭 감액함으로써 오히려 매몰 비용 지출이 더 클 것이다.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2022년 9월 캐나다를 방문해서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올해 1월에는 스위스 7위 연방공대 방문, 4월에는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센터와 MIT 방문,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이번 R&D 예산 삭감 그리고 글로벌 공동 R&D 예산 대폭 증액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네. 그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협력 R&D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5천억이었던 국제협력 R&D 예산이 이제 1조 8천억, 예. 1조 3천억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전체 R&D 예산이 16.6% 삭감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협력 R&D 증가하는 거 좋죠.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파트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글로벌 공동 R&D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해외 우수 연수기관 협력 허브 구축 사업 가운데 탑티어 연구기관과 협력 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아직 어떤 국가와 협력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예산부터 반영해놓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잘 된 겁니까? 또한 상대국은 정해졌지만 협력 MOU도 체결하지 못한 사업도 태반입니다. 과기부의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사업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아직 MOU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MOU가 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님? 예, 현재 국제 유수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정호 장관님, 네. 국제협력 사업은 MOU 체결까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건 뭐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지금 이제 그 추진 중에 있고요. 연내에 지금 보통 한 2, 3년 걸리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걸 몇 개월 만에 국제협력 MOU를 체결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졸속을 해왔어요, 과기부가? 지난해에도 MOU를 몇 개 체결을 했고요. EU하고도 체결을 했고요. 예, 예, 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게 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통상적으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국제협력 MOU는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체결하는데. 예산이 늘어난다고 협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협력하자고 하면 상대 국가, 상대 기관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협력할 국가, 협력할 기관, 협력할 사업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R&D 예산이 5조 2천억이 삭감되는 와중에 5천억짜리 글로벌 협력 R&D가 1조 8천억으로 늘겠습니까? 예, 오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차질없이 하도록 부총리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3일 예결위 답변에서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다. 네. 또 연구개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학기술계의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는 지금 비효율 낭비적 요소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이런 것이 틀이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혁신적 도전적 이러한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총리의 그 답변 전날 11월 2일 날 대통령께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최근 국가 R&D 예산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R&D다운 R&D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게 영향을 준 거죠? 당연히 뭐 대통령도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 그전부터 국회에서도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R&D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필요성도 많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구조 조정을 하는 이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래 틀이 잡히고 나면은 내년부터 아 이 틀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구나 R&D단 R&D 연구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대거 R&D에 대한 예산 증액 등도 충분히 검토한다 이런 취지에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년 부터 2027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은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3월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7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이 재정 운영 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45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4조 8천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부총리께서 이제 다시 좀 재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뭐 효율화하고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 짧은 기간 정말 불과 두 달 만에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니까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삭감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이해 당사자인 과학 기술자, 뭐 석박사 과정 학생들 뭐 반발하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8개월 이상, 10개월 동안 검토하고 점검해서 마련한 예산안을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정말 저희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과학 기술계가 주장하는 또는 울부짖는 이 목소리가 이해 당사자니까 또 야당이니까 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큰 틀에서는 아마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우려하는 부분 가야 될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추스려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작업한 것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6% 삭감한 거는 추스리는 게 아니죠. 5조 2천억입니다. 그건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자꾸 이제 효율화 하는데 기초과학기술은 당장의 효율을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이나 효능을 단지 그게 돈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하기에는 우리 과학기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AI니 등등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10월 2일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커털린 코리커라는 그 미국 펜실바니아 대의 교수의 인생사가 화제입니다. 그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mRNA 연구에 30년 이상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결국 온 인류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토대를 만든
학자입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R&D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진짜 걱정하고 예, 잘 살피고 예, 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기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지금 하고 있고 그 예산은 내년에 더 늘리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초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초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그 어디 저 기업에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